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개장 이후 오후 정도 들어갔을 때는 저희 닥터스탁과 여러분들 함께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 또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저희가 50분 동안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종목 상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최고의 솔루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에 올려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해당 링크 통해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 리스트도 보너스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강연과 관련된 링크 또한 노란톡방에 모두 공유되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 설 연휴도 껴있어서 좀 한 주가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시장 저랑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락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이 시각 각각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1% 넘게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2586선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0.7%대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80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 딴에서 놓고 보자면 여전히 하락불이 더 강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에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지만 오늘은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크게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테마주들 순환매를 보이면서 빨간불 켜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주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CS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신성델타테크도 12%, 그리고 그 외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분위기 사실 되게 좋았잖아요. 월요일이어서 오늘 조금 증시 분위기 좋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마음이 정말 갈 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읽으셔야 우리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조금 더 유리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계속해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계속해서 매수하다가 어느 순간 매도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 타이밍을 잘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크게 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출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1월 3일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거의 없었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4조 이상의 이제 순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갑자기 외국인들이 12년 만에 사상 하루 당일 기준으로 최고 이제 순매수를 이제 1조 원 넘게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서 네. 코스피 지수가 거의 2.78%의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장중에 선물 시장에서 약 9천억 정도의 외국인들 순매도 공세가 펼쳐지면서 마이너스 2%까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고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1% 가격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이제 지난주 사실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모멘텀이 네.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구체적 사안이 언제 발표됐느냐, 그리고 언제 시행되느냐, 이 기대감만으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일정이 2월 말에 디테일한 우리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3월 초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지난주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눌림목 자리인 2530포인트 그리고 2500포인트를 코스피 지수가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가 부근을 오늘 밑골이 달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지수 기준 밑으로 2530 그리고 2500포인트 부근을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2월 한 달간 우리 직전에 저항 가격이었던 2675포인트까지의 추가 상승 여부 이제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준 고가 우리 작년에 계속 돌파 못했었던 2675포인트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유입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위로 추가 상방 어디까지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연초에 이제 공매도 금지 플러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다면 추가 상방은 2800에서 2900포인트 수준까지 상방 가능성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에는 뭐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강하게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진행하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장중에 9천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수급 추이가 순매도에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추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드린 밑으로 코스피 지수의 지지 라인과 위로 목표가 그리고 이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에 대한 추가 상방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외국인들의 마음 잘 모르겠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다시 일제히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 다시 한번 28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멘텀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도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또 수익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S트래픽입니다. 지난 1월 31일에 방송 중에 제시를 해주셨었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AS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 특징주이기도 했었고요. 또 공략주로 네.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당일에 4,57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현재 관점에서 네. 어떤 포인트를 다시 세워볼까요? 네, 일단 보유자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이제 수익권 도달한다면 부분 매도를 목적으로 이제 현재는 재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S트래픽 종목이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다음날 약 4%에서 5% 정도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그 상승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첫 번째 이 종목이 이제 교통 시스템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7,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 낙폭을 확대한 바닥권에서 뭐가 들어왔다.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과 그리고 대량 거래를 유입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이제 우리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우리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 날이었던 2월 1일 목요일 장중에 시가 3% 그리고 고가 5%까지 올라오면서 자 수요일 방송 보고 공략하셨던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음 날 개장하자마자 3%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트를 보면요. 자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즉 지난주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약 5% 정도의 상승을 다시 반납하면서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매수해서 하루 만에 4% 수익 챙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4,600원 구간이었는데 자 4,600원까지 달성을 아직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는 밑으로 자 과거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3,850원 위로 대량의 거래가 유입됐다면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한 번 더 테마주 그리고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직전의 고점 라인인 4,600원 부근을 돌파하는 우리 가격적 움직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4%가
올랐고 다시 우리 지난주 수요일 종가 이하 가격 4,250원 밑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런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 타점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제공략 기회고 지지선 그대로 3,850원 목표가 그대로 4,600원 잡고 우리 단기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이 4,600원의 저항대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지점부터 딱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우리 약 7,000원 정도까지 좀 폭등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 뭐 GTX 노선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통 시스템 뭐 철도나 뭐 교통카드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해주는 우리 S트래픽 종목이 뭐 정부 뭐 정책에 대한 수혜주 혹은 뭐 중동 국가들이 뭐 스마트 시티를 짓는 데 있어서의 교통 체계망을 확립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진다면은 또 그런 쪽으로 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그리고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5% 잠깐 올랐다 눌림목 구간인데요. 이게 끝났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힘을 모아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트래픽 오늘 같이 진단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재공략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함께 지켜볼 종목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실 지수단에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또 흐름 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실적 발표한 관련주들은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이슈랑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아, 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외국인들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알 수 없, 앵커님의 마음도 어렵지만은 이제 뭐 특정 테마, 뭐 네. 예를 들면은 저 PBR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쵸. 오늘도 사실 강력할 줄 알았는데 사실 대형주들 전방위적으로 금융주들부터 오늘은 네. 외국인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사실 올라갈 때는 정말 가슴 뜨겁게 엄청난 급등을 보이다가 고점에서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다가 네. 또 오늘은 또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전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느 순간 또 올라가던 종목이 고평가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 또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고점에 위치해 있는 끝물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늘은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위치해 있는 우리 종목들을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월요일장 저 이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 모베이스 종목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모베이스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전장, 자동차 부품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본 총계랑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월등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 5,2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마이너스 30%, 40% 폭락하고 저평가 구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저 PBR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과거의 저항대를 강력한 거래대금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이너스 30, 40%의 매를 맞고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가볍게 만드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평가 구간까지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던 중에 오늘 드디어 우리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달 저항대를 시초 갭으로 3,500원 갭으로 오늘 장대 양봉을 세워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모베이스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3,500원 가격이 과거에는 저항대였으나 그 한계점을 오늘 대량 거래로 돌파했다라는 것은 오늘 월요일장 매수한 모든 주체가 평당가가 3,500원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3,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거기서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다시 한번 테마주 형태로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에 대한 단기 급등을 여러분들이 노려보는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중에 26.94%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과거에 대략적으로 자 5,200원까지 좀 폭등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번에 눌림목 자리 3,500원 찍고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추적하셔서 우리가 돌파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의 단기 상승을 네, 우리 안전벨트 조금 착용하는 것 대비해서 위로는 큰 상승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첫 번째로 모베이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 PBR과 관련해서 한번 장중에 시세를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 저항라인을 뚫고 강한 상승을 보여준 만큼 추가적인 가격 상승 5,200원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모베이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네. 모베이스 전자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지난주에 저평가 PBR 관련된 이제 이슈로 한번 움직였었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오늘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순환매 형태로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과거에 3,360원까지 강한 시세가 두 번이나 이제 좀 분출이 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2023년도 작년 4월에서 5월 달 3,360원. 그리고 무너지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올 때 얼마까지? 약 3,200원까지 작년에 약 두 번 정도의 큰 시세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고점 3,000원대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저점 가격 1,800원까지 가격 조정받고 이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던 중에 오늘 다시 한번 바닥에서 그리고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오늘 네, 좀 포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000원 대비해서 가격 조정과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었던 우리 모베이스 전자 종목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의 윗꼬리가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이 매집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이 단기 상단 2,150원 가격과 2,300원 라인대를 다시 재돌파하면서 어디까지 과거의 추세 상단 저항대 수준까지 추가 우리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고점이라면은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폭락하고 그리고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자 오늘 대량 거래가 유입된 자 2,000원 캔들과 2,0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 단타 타점을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인 박스권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질 수 있을지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오전장 배워볼 또 다른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또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반도체도 뭐 판매가 좋아진다 했다가 또 안 좋아질 거다 했다가 하루가 다르게 업황이 뭐 이슈들이 네.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우리나라 이제 건설업은 조금 안 좋지만은 건설 장비 쪽의 수출은 조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정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HD 현대 건설 기계가 저 PBR 그리고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또 다시 직전의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왜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견고한 실적에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2조 3천억까지 줄어들었던 매출액이 22년도 기준 3조 5천억, 그리고 올해는 3조, 내년에는 4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코로나 터졌을 때는 영업이익 1천억대여서 2천억, 3천억대로 회사의 실적이 견고하게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건설, 뭐, 기계, 장비, 이런 쪽의 자재들까지, 부품들까지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혹은 뭐, 네옴시티, 혹은 지금은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외교적 상황이 좀 안 좋지만은, 네. 향후에는 또 뭐, 대북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가능성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우리 93,000원까지 폭등했었던 종목이 93,000원에서 최근 11월 달, 한 3개월 정도 전에 44,000원까지 반토막에 이제 절벽을 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50%의 폭락을 겪고 우리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면서 횡보 구간을 거치던 우리 HD 현대 건설기계 종목에 자, 이 직전의 저항 가격이었던 자, 54,500원을 오늘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적으로 무너졌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우리 돌파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자, 오늘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우리 시가 라인 약 54,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저항대가 이제는 지지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 이 종목을 관심 종목 추가해두시고 54,000원을 정말 제 말처럼 안 깨고 반등한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세를 앞으로 이 압도적인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에 대한 추가 상승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치환시켜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 건설 기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5만 4천 원에 이 지지라인 깨지 않고 다시금 상승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부 다 PBR이 1배 미만인 이 저 PBR 관련주들 특징주 3개 뽑아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이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우리가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던 이제 15개 종목들이 네. 대체적으로 이제 뭐 하나도 빠짐없이 뭐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오후 2시 30분 온라인 방송 통해서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줄여서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우리 안내를 우리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저점인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막 등산로에 초입으로 접어드는 대시세의 초입인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신감들과 함께 기법들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처럼 정말 재밌는 월요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정 연휴를 앞두고 조금은 이제 뭐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종목들을 추리고 추려서 앞으로 구정 연휴 이후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전략들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신 이후에 모두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은 KB금융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61,500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네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지난 몇 년 동안 이 정도 고점을 찍어줬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거래일 때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줬고 오늘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수익권이고 비중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면 네. 비중을 늘려도 되겠지만 네. 지금이 고점으로 봐야 될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은 우리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고 그리고 시행이 될 때까지 더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에 대한 물음과 네. 조금 뭐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자,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 호재 직전까지는 저는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100%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테마주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치 테마주의 일정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될까요? 대선 투표 결과를 열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대선 일정이 있으면 대선 1년 전에 고점을 찍을 때 우리가 고가의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듯이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임상 발표일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뚜껑을 열어보는 게 아니라 임상 발표를 예를 들어서 10일 뒤에 한다. 그러면 우리는 8일, 9일 차까지만의 상승을 노려보고 고가에 매도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2월 말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시행이 3월 초에 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벤트, 호재에 대한 일정이 언제까지는 이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2월 말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PBR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인 KB 금융 종목은 2월 말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리면은 자, 동사의 시가총액이 27조 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영업이익만 더했을 때 4조, 6조, 5조, 7조, 7조, 7조를 더하면은 자,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5년간 영업이익이 지금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KB 금융이 뭐 갑자기 회사에 돌발 악재가 터져서 뭐 배임 횡령이 터지거나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쏴서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천재지변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5년 안에 뭐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저 PBR 관련된 이슈로 이제 부각되기 전 만들어진 저항대가 5만 7천 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지지선은 5만 7천 원 캔들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조정받을 경우에는 눌림목 자리에서 비중 5% 이상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네,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5만 7천 원 네, 지지선 반등하는지 이탈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고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은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 보유 물량은 우리 2월 말까지 추가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자, 상장 이래 최고가의 가격이 약 6만 9천 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2월 말까지에 대한 추가 목표가는 저는 전고가 가격인 6만 9천 원 가격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구간대를 돌파한다면은 얼마나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는지를 가늠해서 좀 익절선도 올려서 잡고 추가 목표가도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PBR 0.4배 KB금융 일단 오늘 일시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2월 말까지 해당 모멘텀 더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5만 7천 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해당 부근에서 5%의 비중 확대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카카오뱅크고요. 매수가는 28,8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동일한 질문이에요. 더 보유해도 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될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금융주로 묶기에는 사실 PBR이 많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주들이 받아갔던 상승 흐름을 그대로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플랫폼의 성향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6%대 가격 하락 나오고 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은행 업종이 사실 4대 시중은행에 대비해서 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조금 더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은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정해놓기 때문에 뭐 이용자가 많다 하더라도 대출 총량이 정부에서 규제를 함에 따라서 조금 폭발적인 뭔가의 성과를 좀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 산업으로 우리 카카오뱅크 종목의 그동안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격에서는 어쨌든 이제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과거의 매물대 가격대를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 시 2만 4천 원과 2만 6천 원 가격을 기준 잡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높은 구간까지 길게 보유하는 걸 권고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자, 상장 직후에 9만 4,400원까지 좀 폭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고점 대비해서 6분의 1 토막 마이너스 거의 뭐 85% 정도의 이제 폭락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던 우리 카카오뱅크 종목에 최근 이제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줬는데 그 가격대가 바로 2만 4천 원과 2만 6천 원 캔들이에요. 그래서 2만 6천 원 가격대를 돌파하고 2만 6천 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캔들의 눌림목 가격대에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매도보다는 눌림목 구간에서 평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확보하고 보유해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우리 직전에 우리 저항받고 차익 떨어진 3만 1,500원까지 목표가 대응하시고 이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조금 더 높은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우리 중장기 목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은 현 시점 2만 4천 원, 2만 6천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현재가 밑으로 조정 시 평단가를 낮추셔도 좋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3만 1,500원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만 6천 원 아래까지 가격 이탈이 나온다면 평단을 낮추는 관점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3만 1,5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가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장의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없이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종목 리스트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죠? 네, 일단 지난주에 저희 지난주 수요일 이제 오후 방송에서도 이제 오전장 특징주다. 네. 이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펜텍 종목이었는데요. 펜텍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랑톡에서도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제 전략을 함께 세워드렸는데, 자, 오늘 장중에 플러스 16.6%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부연적인 설명을 들어보면요. 자, 6,900원이었던 주가가 2,600원까지 폭락합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던 종목이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뭐를 돌파한다? 과거의 저항, 한계를 돌파하는 돌파자리, 슈팅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저는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우리 펜텍 종목이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목, 금, 월, 3거래를 딱 지났을 뿐인데 오늘 장중에 16.6%까지의 어떻게 보면 3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수요일 이후 네, 3거래 차에 이제 폭등이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저점에서 언제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과거의 매물대를 모할 때 돌파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을 노랑톡에서 공부하시고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리스트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랑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안국약품. 매수가가 9,2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이지만 사실 지난 12월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미국 바이오 회사와 함께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승 1월 들어서 전부 반납을 했거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또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연말에 작년에 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좀 단기 상승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저는 또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이 과거에 10,5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눌림목 가격대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눌림목 구간 저는 보유 관점으로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코로나가 터지고 6,300원이었던 주가가 200% 정도의 큰 시세를 기록하고 그 2만 원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의 폭락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60% 이상의 아픔과 그리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힘을 모아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을 오랫동안 거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랬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시점 그리고 이 시점이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단기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 분출 이후에 그 캔들의 눌림목 가격을 아직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시가 라인 7,800원 캔들과 8,2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물량을 확보하시고 가격을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이슈와 수급을 붙여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매수세를 만들어낼 때 이 종목에 대한 단기 목표가를 저는 9,500원에서 10,500원 수준 즉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를 돌파하면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가격대를 돌파 못한다. 그러면 9,500에서 10,500원 구간 뭐 5에서 10% 정도 수익권일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분할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큰 손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렸는지를 오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7,800, 8,200까지 뺐다가 반등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기회
저점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 PBR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1,100억, 그런데 매출액은 2,000억, 자본 총계 1,500억 정도로, 자, 제약바이오 종목이지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뭐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충분히 평단가를 낮춰가시고, 혹은 여력이 안 되신다면은 네, 9,500원에서 1,500원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전략을 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매수가 위에인 1,500원까지 가격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부근 오면은 또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수젠텍이고요. 매수가는 8,72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도 12월에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중국에서 폐렴이 한창 확산됐을 때 강한 시세를 보였었고요. 동일하게 이 해당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평당가 8,750원이면요. 12월 달에 뭐 추격을 하셨던지 아니면 수익 중이었는데 매도를 못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8,750원까지 왔을 때 이 종목은 비중 절반 이상 물량을 일단은 본전권에 좀 매도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추가 매수를 좀 권고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동사의 3개년도 연속으로 뭐 거의 한 뭐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그래도 이제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2023년도에 들어서 자,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680억에서 15억, 20억, 15억, 적자도 60억, 60억, 50억 이렇게 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특수로 네, 수백억의 연간 영업이익을 내다가 이제는 작년 기준 뭐 대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 그리고 테마주 형태로 6만 5천 원까지 폭등했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90%가 정도의 이제 어려움을 겪은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시청자님 평단가 이 8,750원 가격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이 가격의 돌파 시도가 저는 추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8,750원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지켜줬었던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이 가격대를 저항받고 하락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했지만 다시 이탈하고 저항받으면서 낙폭이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6만 5천 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하고 저점에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저점을 확인한 가격 대가 5만 9천 원 캔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자, 5,900원 캔들이고요. 5,900원 가격대 위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만 1천 원까지 저점 대비해서 90% 정도의 단기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가격인 5,900원 가격은 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이니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시고 5,900원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체크하시고 5,9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뭐가 들어올 때 거래량과 매수세와 이슈가 붙을 때 이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면 자, 단기 저항 때는 7,600 그리고 2차 저항 때는 기존 시청되는 평단가인 8,750원 구간을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던 5,900원, 6,000원 부근까지 3중 바닥, 4중 바닥을 다진다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900원의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조절해 보시고 또 본전권이 왔을 때는 매도의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LG전자고요. 매수가는 10만 7천 원, 비중은 28%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작년에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적자가 이어졌지만 연간 기준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가전뿐만 아니라 전장 쪽에서도 실적의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어쨌든 네. 큰 대형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LG전자가 좀 스마트폰, 가전제품 쪽으로는 워낙 잘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쪽의 사업은 사실 거의 뭐 정리를 하고 네. 전장 쪽에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플카 관련으로도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LG 헬로비전과 같이 네. 전기차 플러스 전기차 충전 이런 쪽으로 지금 모빌리티 쪽으로의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뭐 저 PBR 관련주로 2월 말까지 그리고 3월 초까지 정부가 어떤 방안들을 내놓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동사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모멘텀이 자 이 종목은 사실 애플카가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우리 재무제표 잠깐 한 30초 보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자,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도 기준 58조, 73조, 83조, 그리고 올해는 87조, 내년에는 90조.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한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정론인데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LG전자가 애플카 이슈로 부각됐을 때 자, 정말 작전주 형태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9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자, 이때 결국에는 애플카 이슈로 고점 찍고 다시 반토막 넘게 조정받고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기간 조정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 종목의 고점 구간은 이제 11만 3천 원, 12만 4천 원 여기 가격대가 저는 매도하기 좋은 가격대다. 그리고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자,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7만 원, 8만 원대였으나 이제는 9만 원 정도 가격까지 낙폭을 확대할 경우 지금은 눌림목 구간, 우리 추세 하단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만들어진 저점 가격이 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우리 이제 목표가 가격대인 우리 12만 4천 원 캔들과 그리고 11만 3천 원 수준까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과거에 이제 지지받았던 가격대를 이탈했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를 저항받았다면 미래 시점에 이 가격대에서 또다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청자님 평당가 위로 시세가 나온다면은 5에서 15% 정도 수익권에서 좀 물량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평당가 위에까지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조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 EP고요. 매수가는 6,100원, 비중은 15%. 라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평단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이 평단가까지 와본 적이 없는 현재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는데 시장에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저 PBR 관련주로 부각되는지를 2월 말까지 관심 있게 보시고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온다면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을 그래도 이제 손실이 아닌 본전권의 좀 청산을 목표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뭐 재무적인 부분들 보고 차트 분석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은 회사의 실적이 견고합니다. 자 20년도부터 매출액이 증가해서 22년도 매출액 조를 찍었는데 시가총액은 자 1,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로 부각은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에 7,700원까지 거의 200% 넘게 3배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7,760원에서 반토막의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자, 거래량 없이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와 뭔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조정과 지루한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에 큰 시세 분출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항대인 4,900원과 5,280원의 과거의 무슨 가격대입니까? 과거에 지지받았던 가격대를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이 추세 상단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가격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저는 직전의 저항 가격인 6,000원에서 6,6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5,200원 여기서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무슨 시세?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하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을 좀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2월 말 3월 초까지 저 PBR 관련된 이슈로 5,200원을 돌파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PBR과 관련해서 한번 가격 상승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이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좀 팔방미인 같은 종목인 MK전자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번에 반도체 테마주로서의 단기 수급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 시세를 반납한 현재 눌림목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늘장 시장의 수급이 이 종목에 좀 행운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거래량을 터졌던 장대양봉 캔들의 시가 라인까지 조정을 받은 눌림목 구간에서 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자회사로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우리 코스피 상장사도 이제 지분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2차전지,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좀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 종목이 2022년도 기준 이제 매출액을 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지만은 우리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 총계 1조, 매출액 1조, 영업이익 800억을 기록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2,800억 대비해서는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저 PBR 관련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 테마로 부각되는지를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이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폭등하면서 27,000원까지 큰 상승을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세를 자,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60%의 폭락을 겪고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 부근에서 최근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 그리고 밑으로는 손절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자, 11,5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 시가 가격 부근인 자, 12,500원 가격 밑으로는 신자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자, 지금 당장에는 조금 조용하지만은 앞으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다시 한번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우리 손절가 11,500원, 매수가 1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에 윗꼬리 달고 차익 떨어진 캔들 13,500원 가격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14,500원 캔들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14,500원 구간도 사실은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자, 고점이라기보다는 우리 박스권 상단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조정 끝내고 기간 조정 중인 상황 속에서 추세 하단까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파동을 이용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시세 나올 때 이 추세 상단 2차 목표가 가격대까지 좀 단기 상승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보각이 될 수 있는 MK전자 확인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 이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 13,500원 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 시장 분위기 함께 파악하거나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될 텐데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점에서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연 링크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